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필터도 골랐고 그리고 뭐 아날로그 필터 이제 넷 중에 어떤 거 할지 설계했고 사양도 다 정했어요. 그럼 이제 아날로그 필터가 다 설계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설계하는 건 이제 뒤에 그 프로그램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설계가 다 끝나면 이걸 이제 디지털로 바꿔야 되겠죠? 네, 디지털로 바꾸는 거 보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필터에서 디지털 필터의 변환 방법. 네,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임펄스 인베리언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임펄스 인베리언스 방법은 시간 영역에서 변환하는 방법이고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날로그 필터 임펄스 응답을 샘플링을 합니다. 자, 샘플링에서 그걸 디지털 필터 임펄스 응답으로 바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임펄스 응답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이제 똑같은 형상을 지니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샘플링을 하잖아요. 이 샘플링 때문에 이 엘리어싱이라는 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 엘리어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죠. 자, 좀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두 번째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방법입니다.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방법은 주파수 영역에서 변환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쓰기에 적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임펄스 인베리언스 방법이 어떻게 그 변환을 하는지 간단한 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 박스로 된 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자, S-P분의 C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아날로그 필터의 식입니다. 필터의 식이고요. 그리고 이걸 기계적으로 디지털 필터의 식으로 이런 공식을 통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S-P분의 C로 되어 있는데 요 P를 요 자리에다 놓고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여기다 놓고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샘플링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아날로그 필터의 식은 이렇게 분분수 형태로 여러 개가 더해진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3분의 2가 있을 때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1마이너스 0.00이 그러니까 0.00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가 1000Hz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네, 그런 경우에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식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 항이 하나 더 있겠죠? 즉 S 플러스 3분의 2를 바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부러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 임펄스 인베리언스 방법의 특징. 이제 첫 번째, 이 디지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은 아날로그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샘플링한 것과 동일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 샘플링 주파수가 충분히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어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날로그 필터의 대역이 제한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 기반으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이 임펄스 인베리언스 방법은 좀 아무 때나 사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은 그 다음에 그두 단계 과정을 통해서 변환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 설계된 아날로그 필터의 차단 주파수를 다음 식으로 그 프리래핑을 합니다. 프리래핑이라는 것은 랩이라는 건 이렇게 좀 우그러뜨리다라는 뜻인데요. 프리라는 것은 미리 먼저란 뜻이죠. 그래서 미리 조금 우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은 변환을 할때이 주파수 축이 왜곡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왜곡이 되니까 왜곡되면서 차단 주파수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왜곡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가 설계했던 것과 다른 디지털 필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 역으로, 거꾸로 미리 이렇게 왜곡을 시켜 놓는 거죠. 반대쪽으로 왜곡이 되게. 예. 그 과정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을 통해서 왜곡을 미리 시켜 놓습니다.
두 번째 나올 변환식을 사용해 생긴 왜곡을 미리 보정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식으로 이식으로 디지털 필터의 전달 함수로 이제 변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2차 아날로그 필터가 있는데 그걸 디지털 필터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차단 주파수는 500Hz고요. 샘플링 주파수는 8000Hz입니다. 자, 차단 주파수가 500Hz인데요. 이 500Hz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먼저 프로랩핑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식을 통해서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더니 500Hz라는 숫자가 0.1989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 0.1989를 여기 이렇게 아날로그 필터의 식입니다. 아날로그 필터 이렇게 식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S는 Z 플러스 1분의 Z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을 통해서 변환을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뭐 손으로 이렇게 해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건 뭐 컴퓨터에서 다 이제 해줍니다. 다만, 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변환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임펄스 인베리언스 방법은 아날로그 필터와 임펄스 응답이 동일하다는 특징, 하지만 이제 엘리어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 프리랩핑을 하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필터 주파수 응답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매트랩 또는 옥타브로 가지고 필터를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설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트워스 필터입니다. 자, 버트워스 필터를 설계하는 함수는 버터라는 이름입니다. 뒤에 이제 워스가 기니까 버트워스라고만 쓰고요. 자, 이 함수의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그어이 버터라는 함수 하나로 모든 설계가 끝나게 되는데요. 먼저 입력 그 파라미터를 보겠습니다. 입력 n은 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차 필터를 설계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WC라는 것은 차단 주파수를 얘기를 합니다. 네, 필터에 차단 주파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차단 주파수는 FIL 필터와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에 그 정규화된 값입니다. 그냥 실제 그 헤르츠를 써주는 게 아니고요. 그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 요걸 1로 간주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지난번 FIL 필터와 동일하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 F타입이라는 것은 제가 이탈릭체로 써놓은 이유는 이게 그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즉 F타입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뭘 쓰는지는 아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로 다 이제 그 필터 설계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오는 출력값이 뭐냐? 결과 출력값은 이렇게 b,a라는 두 개의 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 앞에 있는 b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죠. 이 필터의 개수, 여기 b0, b1, 여기 bn까지 있죠? 여기 n이 아니라 m이 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됐네요. 예, m까지 돼 있죠? 이거 이 개수 값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개라고 하면 어떤 숫자, 숫자, 숫자 이런 식으로 여기 B0부터 B1, B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여기 A. A는 이 분모 부분에 이 개수들 1, A1, A2 이 값들이 순서대로 저기 들어 있습니다. 즉이 필터의 개수를 출력해 주는 것이죠. 자, 아래 정리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버터라는 함수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그 우리가 두 가지 그 변환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임펄스 인베리언스하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인데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폼 사용해서 n차 버트워스 필터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b와 a는 필터의 개수 벡터. 자, 낮은 차수부터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n은 필터 차수입니다. 그리고 wc는
필터의 차단 주파수, 0과 1 사이의 값으로 써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F타입은 필터의 유형인데요. 이게 옵션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로우, 뭐 밴드패스, 하이, 스탑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은 이 로우예요. 로우라서 내가 만약에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를 할 때는 이 로우라는 말을 안 써줘도 됩니다. 다른 것을 할 때만 써주면 되겠죠. 자, 사용법 이와 같습니다. 자, 나머지 그 다른 필터 설계하는 것도 이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버트워스 필터 설계하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나머지 필터 설계하는 것은 뭐 아주 쉽게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커멘트로 달아놨는데요. 퍼센트 기호는 이 매트랩이나 옥타브에서 그 커멘트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문이죠. 주성문입니다. 자, 샘플링 주파수는 2kHz. 아, 이렇게 2kHz라고 주어지면 이걸 실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2000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차단 주파수는 400Hz 이고요. 2차 버트워스 필터를 설계해라. 라는 우리가 이제 필터 설계 사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먼저 N은 2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차수로 쓰기 위해서 N은 2라는 변수에 집어넣은 거죠. 자, 그 앞에 그 프로그램 함수 설명에서는 소문자 N을 썼는데 여기는 왜 대문자 N이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변수로 쓰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없고요. 내가 여기를 그냥 뭐 필터 뭐 ordr 오더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변수로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변수로 써주면 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다음 fs 이거 샘플링 주파수를 2000으로 줬습니다. 이 fs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수로 설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fc는 400. 자, 400Hz인데 이걸 정규화시키기 위해서 2분의 fs로 나눠줬습니다. 정규화시킨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b,a는 버터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n과 fc를 입력으로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설계된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frequency z b,a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진폭응답과 위상응답을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래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게 나왔는데 여기 figur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figure라는 함수는 우리가 그림 그리는 창을 빈 그림 창을 하나 생성합니다. 이 figure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그림 창이 여기 이제 그래프 창이 frequency z로 인해서 그래프 창이 하나 있고요. 내가 그림을 하나 더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창을 하나 띄워서 여기다가 여기 z플레인이라는 걸로 인해서 여기서 생성되는 그림은 여기다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figure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요. 이 z플레인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게 여기에 덮어쓰기가 돼버립니다. 이거 원래 게 없어지고 덮어쓰기가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림 두개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림 두개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figure라는 명령을 해주고 그러면 새로운 창에 이 z-plane이라는 걸로 인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 z-plane 함수는요, 폴과 제로, 즉 극점과 영점을 그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입니다. 이쪽이 이제 freqz라는 b,a 이 함수로 인해 생성된 것이고요. 자, 요게 z-plane이라는 함수로 생성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주파수 특성 그래프 frequency z로 인한 걸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노멀라이즈된 frequency 요 자리가 0.4거든요. 0.4가 지금 이제 이게 400Hz에 해당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Hz에 해당되는 곳에서 이렇게 꺾어지기 시작하는 마이너스 3dB 돼서 꺾어지기 시작하는 걸알수 있고요. 아래쪽 이게 이제 위상 그래프인데 위상 그래프는 보면 직선이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선형 위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폴과 제로 그림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폴 X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잘 보시면 이게 2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할게요. 동그라미가 되고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두 개의 제로가 한꺼번에 저자리에 겹쳐 있다.
이렇게 폴과 제로 위치를 보여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이원 안에 이 폴들이 둘다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아, 이 필터는 우리가 안정한 필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폴 제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체크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큽니다. 자, 그 차단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dB 크기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이제 확대를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X축 정교 여기 0.4가 있죠? 0.4가 이게 400Hz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네, 여기 2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사이죠? 마이너스 3에 해당되죠. 즉 마이너스 3dB, 즉 0.4라는 정교화된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dB의 이득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확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터의 차수를 한번 늘려서 보겠습니다. 다른 건다 똑같고요. 이번에는 6차 버트워스 필터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코드와 달라진 점은 이 N은 6, 즉 필터의 차수를 이렇게 6이라고 설정한 것,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앞에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설계된 6차 버트워스 필터의 모양입니다. 자, 주파수 진폭 특성을 보면 아까의 2차일 때보다 좀더좀더그 경사가 급경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상 그래프도 보면 약간 2차일 때보다 조금 더 뭔가 좀더 이게 직선이 아닌 좀 휘어져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폴 제로 그림을 봤더니 이번엔 6차기 때문에 폴이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폴이 있습니다. 즉 차수와 이 폴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6차라고 한다면 폴의 개수는 6개, 2차면 폴의 개수는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폴들이 다 단위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 이 필터는 안정한 필터다. 써도 되겠다. 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FIR 필터에서는 이런 거안 그렸는데 IIR 필터에서는 그리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IIR 필터는 피드백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FIR 필터는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안정한데 IIR 필터는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폴 제로 그림을 그려서요. 네, 그래서 이폴 제로 플롯을 그린 겁니다. 자, 2차와 6차일 때 2차 필터와 6차 필터를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그 화면 안에 넣어봤습니다. 자, 우선 진폭 같은 경우 보면은 이 1200여 개 경사 한번 보세요. 네, 6차가 훨씬 더 급하게 각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차수를 높이게 되면은 그 1200여 개에서 급경사가 됩니다. 급경사라고 쓸까요? 1200이 좁아진 거죠. 즉 필터의 이득이 급경사가 됩니다. 네, 차수가 높아질수록 좀더 이상적인 필터에 가까워진다고 볼수 있죠.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상을 보면 이게 2차일 때 위상과 6차일 때 위상이거든요. 위상 그래프가 어느 쪽이 조금 더 이렇게 꺾어져 있는가요? 지금 두 개가 서로 지금 스케일이 달라요, 사실은. 스케일이 달라서, 지금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요거 그 대신, 근데 이것도 위상은, 이 6차일 때가 조금 더그 위상 그래프의 변동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개는 그 스케일이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 힘들고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코딩 실습하면서 Y축 스케일 한번 맞춰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왼쪽 그림은 200이고요. 여기 이쪽 오른쪽은 마이너스 6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배가 더
촘촘한 거라서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네. 자, 요거 이제 진폭 그래프만 지금 확대를 해서 그린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0.4, 즉 400Hz에서 마이너스 3dB가 되는 것은 동일한데, 떨어지는 각도가 2차와 6차일 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 개수. 네, 우리 이제 계산해서 A와 B를 구했잖아요. 그걸 한번 이제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이쪽 보시면 A와 B가 숫자가 굉장히 길죠. 소수점 이하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 뒤쪽에 더 있습니다. 예, 무한대까지 사실은 가는 그런 값들이거든요. A, B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무한대까지 계속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 계수는 무한대까지 길이의 그런 소수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일정한 값으로 잘라서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임펄스 응답입니다. 6차인 경우에 임펄스 응답이고요. 이것도 임펄스 응답도 여기서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뒤에도 계속 임펄스 응답이 지속이 돼요. 역시 이것도 무한대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IR, 인피니트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네, 다음은 쉐비셰프 필터입니다. 자, 쉐비셰프 필터는 1형과 2형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쉐비셰프 1형입니다. 함수 아주 간단합니다. 쉐비 1이에요. 1형이기 때문에 1입니다. 자,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고 버터워스와 비슷합니다. N은 차수입니다. 똑같죠? 차수. 자, 그리고 RP가 있는데 RP 잠깐 넘어갈게요. 자, WP는 통과대역에 여기서는 경계 주파수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통과대역일 거냐? 우리 차단 주파수가 아니고요. 차단 주파수는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지점이고, 이건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지점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통과대역으로 인정을 할 거냐? 통과대역 경계 주파수이고요. 그리고 F타입은 옵션으로 버터워스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 RP라는 게 있는데요. RP는 뭘까요? 자, 우리 쉐비셰프 필터는 쪽 아래쪽 우하단의 그림을 보시죠. 쉐비셰프 필터는 이쪽 통과대역에 리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리플의 양을 내가 몇 dB까지 허용할 거냐 하는 것을 파라미터로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요. RP의 단위는 데시벨 단위로 주면 됩니다. 데시벨 단위로. 예, 몇 데시벨에 RP를 허용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리플 양이고 데시벨 단위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비슷하죠? 아까 그 버터워스에 리플만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차단 주파수가 아니라 경계 주파수를 넣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 정리된 거 보시겠습니다. 쉐비셰프 1형 필터 설계 함수고요. B와 A는 필터의 개수, N은 필터의 차수, 그리고 RP는 통과대역의 리플 데시벨 단위, WP는 통과대역 경계 주파수, 그리고 F타입은 옵션으로 주는 필터 유형입니다. 기본은 로우입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버터워스 필터와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쉐비셰프 1형으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6차 쉐비셰프 1형 필터 설계할 거고요. 샘플링 주파수는 2000Hz, 차단 주파수는 400Hz, 그리고 패스밴드 리플을 1.5dB를 주겠다. 네. 그리고 여기 차단 주파수로 했지만 우리 이제 경계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프로그램은 거의 뭐 똑같습니다. N은 6 차수죠. FS는 2000, 그다음에 RP는 1.5, 그리고 WP는 이렇게 정규화 시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설계 함수. 자, B,I는 쉐비1의 N, RP, WP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럼 설계가 끝났고요. 그리고 프린코시 Z로 그림 그리고 자, 피겨를 하고, 그리고 Z 플랜으로 폴 제로를 그려봅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이게 프리퀀시 Z로 그린 주파수 특성, 자, 진폭 특성 그래프와 위상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진폭 특성 그래프를 보니 0.4일 때, 네, 여기 보시죠. 0.4일 때 꺾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과대역에 리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 dB 크기의 리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보다 더 커지진 않아요. 자, 그리고 위상 그래프를 봤습니다. 위상 그래프인데 아까 그 버토우스인 경우보다 좀더 경사가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쉐비쉬프 일형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버토우스와 달라진 점이 먼저 첫 번째 리플이 생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이 대역에서 급경사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 위상은 좀더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좋아진 것은 천이 대역에서 더 급경사된 거, 이거 좋아진 거고요. 리플이 생긴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위상이 이렇게 된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이 필터 설계에서는 명확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그 반대급부로 반드시 또안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잘 절충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 시에 나한테 맞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자, 폴 제로 플롯입니다. 보시면 6차기 때문에 6개의 폴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폴의 위치들이 아까 버트호스의 경우와 좀 다르죠? 예, 위치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이 6개의 폴이 모두 단위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안정한 시스템이다. 안정한 필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쉐비셰프 필터 E형입니다. 자, 함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쉐비 이번에 숫자 2라는 단어를 사용하겠고요. 자, N은 차수입니다. 그리고 RS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WS는 이건 정지 대역에서의 경계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쉐비셰프 필터 일형하고는 좀 반대죠. 아까는 통과대역 걸 줬는데 이번엔 정지대역 걸 주고요. 뭐 F 타입은 앞과 동일합니다. 자, RS가 뭐냐? 우측 하단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지대역에 리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라는 것을 이 크기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몇 dB만큼 내가 떨어질 거냐. 자, 이걸 우리가 파라미터를 RS라는 파라미터로 줍니다. 단위는 데시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RS. 네. 얼마만큼 감쇄하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자, 정리된 걸 보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쉐비셰프 E형 필터 설계 함수, 네, B와 A 필터 개수, N은 필터 차수, 자, RS는 정지대역의 감쇄량이고요, WS는 정지대역의 경계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F 타입은 옵션으로 필터 유형입니다. 자, 동일한 필터 사양을 E형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6차 쉐비셰프 E형 필터고요, 샘플링 주파수 2000, 차단 주파수 400, 그리고 정지대역의 감쇄량을 40dB로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사용자가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40을 해도 되고 50을 해도 되고 내가 필요한 만큼 설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N은 6, FS는 2000, RS 40, 그리고 WS는 400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세트, 피겨, 제트플레인. 네, 뭐 동일합니다. 네, 여기 이 쉐비2라는 여기에 입력만 정확한 값을 주면 됩니다. N, RS, WS만 정확하게 주면 됩니다. 심지어 이 값들을 그냥 여기다 숫자를 바로 넣어도 돼요. 이렇게. 예, 바로 넣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좀 이제 프로그램상 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수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로 줬지만 숫자 바로 넣어서 해도 동일한 결과가 생성이 됩니다. 자, 결과를 보시죠. 네, 쉐비셰프 E형의 주파수 특성 그래프와 폴 제로 플롯입니다. 자, 주파수 특성을 보면 이렇게 정지 대역에 리플이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Y축을 읽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0이거든요. 여기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마이너스 40이고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40dB 감쇄하도록 설계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상 그래프 보니까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닙니다. 위상 그 특성 버트워스에 비해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리고 폴제로 플롯. 지금 폴들이 6개가 있고요. 그것들은 다 단위원 안에 들어 있어서 역시 안정한 필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